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뭐 올해 한국 증시 350조 증발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뭐 하지만 버텨야 된다. 버텨야겠죠.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나라를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는 그렇죠. 노릇이죠. 네, 동일합니다. 네.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 지인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방송을 봤는데 왜 이렇게 닥터둠처럼만 이야기하냐. 좀 좋은 얘기 좀 해주면 예. 덧나냐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김덕구 대표뿐 아니라 대부분 그러세요. 네. 참 이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상이 되는 악재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만약 악재 이기 때문에 전부 다 팔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기업들 투자하는 부분들이 아주 당연한 이치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증시를 볼 때 마찬가지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우리가 왜 지금이 꼭 버텨야 되는 구간인지 외국인들은 계속 공매도 계속 펼치고 있어 그리고 매도 물량 계속 나와 네. 이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버텨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버텨야 하는지 이 부분들이 네, 가장 맞아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좀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이 바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팬데믹 이후부터 나스닥 지수는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 그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을까요? 바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국채금리가 2021년도에 갑자기 1.4포인트 이상을 돌파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후퇴를 했을 때 이 구간이 아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금리 인상 당분간 못하겠구나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이르다 아직 이르다 이 연준의 발언들을 통해서 그래도 기술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겠죠. 네. 자,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와 해외의 어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셨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환차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면서 어떤 미국 시장 쪽으로 눈길을 돌리다 보니 미국의 어떤 기술주들은 빠르게 주가를 좀 높여가지 않았었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말 되면서 올해 초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은 어떤 한탄과 곡소리가 나왔던 분들이 바로 이제 동학개미 분들인데 네, 네. 서학개미는 작년 말 좋았다.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늘 눈물 흘리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의 발표와 더불어서 FOMC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훨씬 더 키워버렸죠. 네. 자,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들이 환차손을 넘어서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냐. 이제 체력 싸움이 된다는 네,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위에는 굉장히 많은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들이 상심이 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점은 왜 그러면 이때 싸진 거냐? 이때가 정말 싼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려면 최소 1년 전, 2년 전을 보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그 지표를 삼는 전이 2021년도 초반을 보셔야 그렇죠.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들어서는 올해 초부터 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10%가 넘게 낙폭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지금 2021년도 1월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그래도 작년 한 해에 대비했을 때는 조금 폭풍의 낙폭이 있었다. 약 7% 정도 낙폭이기 때문에 작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법 많으시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문제점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간별로 말씀드렸을 때 작년 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올해 신규로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 10% 이상 커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의 이 종목을 다 포기하기는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종목에서 현금이 없다 보니까 또 걱정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가 넘게 지금 작년 초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하락이 언제 나왔습니까? 올해 들어서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2021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다시 7월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시 그래도 증시가 차츰
차츰 성장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번 하반기에 올 것이야.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 성장주들이 다시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코스피가 19%나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실제 이 하락폭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1월부터 나온 부분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도했던 세력들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 자산을 위해서 옮겨간다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의 타격이 크다 보니까 이분들 우회하기 위해서 그들의 달러를 이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연초에부터 이렇게 하락을 이어졌던 부분들은 어쩌면 이 증시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카드가 이미 나올 것이고 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체력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것이다 본 것이죠. 즉 지금 현재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상을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즉 우리가 팔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지만은 우리가 당장의 체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파는 세력, 타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지수까지도 같이 후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 때문에 증시 폭락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일단 유동성으로 당연히 끌어올렸다 보니 지금은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으로 왔나? 그러면 그 이전 상황은 경기가 그렇다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로 돌아갔나? 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어떤 낙폭이나 충격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원래로 들어갔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신 건지 네. 뭐 물론 지금 뭐 워낙 하락이 심해서 손실이 큰 구간에 계신 분들은 뭐 전혀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굳이 위로를 지금 삼는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우선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기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의 성장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번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4분기가 6.9%니까 작년에 총 5.7% 정도 성장을 했다는 것인데 이에 반면에서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같은 경우 7%가 넘게 상승을 했죠. 네. 결국은 이 부분들을 상기한다면은 성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는 성장한 것처럼 보여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 회복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지표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바로 PPI 지수와 PMI 지수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차트를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PPI 지수를 좀 네. 먼저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올해가 어떻게 됐죠? 9.7%니까 굉장히 높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 5년 동안의 차트를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2021년, 20년도가 너무나도 힘든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이 물가로 적용한다는 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긴축합니다. 금리 올릴 거야. 1월에 FOMC 때 뭔가 3월에 대해서 테이퍼링 얘기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PPI는 얼마나 바뀌었느냐. 보시면은 바로 12월까지의 발표됐던 자료들에 비해서 이번 1월, 그러니까 12월의 PPI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훨씬 편차가 많이 좁혀들었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물가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기 재개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가 경제 활동이 많아져, 소요가 많아져, 물가 올라가. 이 부분은 똑같지만은 아무래도 이 긴축 정책에 대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텀들이 다소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물가는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떤 그간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괴리가 높다. 아, 앞으로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질 것이야. 이렇다면은 물가 대비했을 때 이 주가가 과연 적정한가. 이렇게 보시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목을 살피실 때도 실적이 앞으로 경기를 리오프닝했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 이렇게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네, 네, 네. 오히려 그 가치와 실적을 한번 잘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그래도 2월에 우리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주목하면서 좀 담아갈 만한 섹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좀 섹터들을 좀 쭉 나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거진 3달 동안 말씀드렸던 섹터 바로 금융 섹터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두 차례 이상 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보니까 어떤 순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지금의 금융주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환차손 때문에 많이 미국의 금융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말씀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시작했을 때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은 훨씬 저렴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주들이 조금 더 반사적 수혜를 다시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그 갈등 문제, 특히 이제 어떤 이런 분쟁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높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과거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원자재를 사놓았던 업체라면은 마진율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은 네. 현재 국가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또 높아진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순환에 따라서 매출이 이제 직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순이익 부분들은 조금 후퇴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매출 부분들이 이끌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또 연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부분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올해 2021년도에서 연초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행보들은 사실 어떤 경제적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안보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실리와 안보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네. 단기적인 어떤 그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는 시장 속에서 너무 급등을 했네. 이거 또 따상가나 상한가 가나 이런 기대감을 올라타시기에는 네. 너무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에너지 소재 부분들이 사실은 가치주 섹터에 속하고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기업별로의 그 실적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서도 꾸준한 연출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 섹터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걸 좀 추려본다면 어떤 섹터를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배당주들을 좀 많이 찾으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성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성장주 갈 거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금융주를 좀 여전히 네. 추천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주를 추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너무 재미없는 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만 네. 결국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현금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현금화 자체를 갖고 있을 때는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가치에 봤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 가치 중에서 가장 핵심에 서 있는 금융주들이 굉장히 수익이 높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미국에 있는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금융사들이다 보니까 뭐 연금이라든가 보험 그리고 주식, 펀드 그리고 퇴직 이런 부분들을 모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금융주 자체는 경기 자체 전반을 많이 회원을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사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금융지주사들이 투자 부분 그리고 보험 부분과 같은 비은행 부분에서의 어떤 소득 부분들을 높여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템포가 좀 느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융주를 산다. 그렇다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섹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은행 섹터, 은행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순이자 부분들의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는 은행 섹터를 좀 보셔야 되고 다른 한 부분은 보험 섹터입니다. 네.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어떤 그 손실률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협소화시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실손이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이 많아질 때 오히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보험 업종들 입장에서는 다시 상해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과 같은 이런 보험 자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어떤 이제 연금자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겪었으니 앞으로 10년이 좋아질 거야. 이러다 보니 뭐 변액보험이라든가 이런 판매 수익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실적 자체가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주 쪽을 좀 비중을 높이시되 보험주들도 마찬가지로 접근하실 때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변동을 최소화한다라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 기관들은 금융 쪽을 많이 좀 담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이제 금융주 종목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제 국내 3대 금융사였던 어떤 신한지주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라인펀드 사태 이후로 어떤 투자 부분에서의 그 고객 유출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KB라든가 아니면은 KB라든가 하나금융지주에 비했을 네. 때는 다소 조금 상승력이 좀 둔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들을 이제 경기 재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점이라고 하면은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금리가 인상해 그러면 순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네,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간의 단기적에서는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그 주가 매수장세가 굉장히 높여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식
주가 매력을 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네. 금융주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주만큼이나 이렇게 주가 자체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시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지금 굉장히 발을 뻗고 있는 부분들이 마냥 과거의 어떤 이자 마진만 가지고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은행 놀이에서만 이제 사업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부분들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이번 실적들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금융지주는 거의 연일 외국인들이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신한지주 그러면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 이후에 이제 주가들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좀 쉽게 회복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배당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KT와 함께 이제 지분 교환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미래 금융 관련된 DX 사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사업 관련된 부분들의 확장이 충분히 기대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순마진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차세대 금융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준들이 앞으로 5년, 10년 이후도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메타버스 주들, 특히 NFT 관련된 종목들이 그간의 어떤 기술주 자체로서의 매력으로 주가 반납을 많이 했을 때 오히려 가치는 가치대로, 그리고 신사업 동력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 해석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신한지주를 좀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 12월 중순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는 부분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네, 목표가는 연중에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선 1위구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